네, 안녕하십니까. 아유, 반갑습니다. 일단 먼저 축하드려요. 우승 정말 축하드리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지금 어디 집에서 격리 중이신 거예요? 네, 집에서 쉬고 있어요, 지금. 한국 들어와가지고. 아, 네네네. 일단 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한 게 가장 이제 중요한 또그 사안이니까 한번 그 우승 소감 먼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. 사실 뭐 카타르로 갈때 정말 저희가 힘든 분위기 속에서 넘어간 게 사실이었는데 저도 굉장히 가면서 우리가 이 시합을 어떻게 하고 올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렇지만 저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선수들이 끝까지 용기와 의지를 잃지 않고 열심히 싸워준 것 같아서 예, 정말 진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, 진짜로. 아, 너무 영광스럽고, 기분이 좀, 정말로 좋았던 것 그 이제 시즌이 끝나고 이제 ACL 회복하기 전에 그 사이에 기간들이 있었을 텐데 네. 선수들과 좀 어떤 대화를 많이 하셨나요? 아무래도 이제 리그와 FA컵을 놓치면서 좀 선수들도 좀 많이 동요가 됐을 것 같고 신진우 선수도 좀 힘든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순간을 좀 어떻게 수습하려고 노력을 했는지. 뭐 아무래도 뭐 리그하고 FA컵 마지막에 타이틀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뭐 박탈감이 상당히 컸던 게 사실이었고 FA컵 결승전이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소집을 했을 때 사실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받아들이기도 힘들었고 올해 열심히 준비했던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. 네, 그래서 카타르 가기 전에 뭐 선수들이랑 준비할 때는 우리가 좀 가서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너무 무엇을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리대로 정말 마음 편하게 우리끼리 그냥 즐겁게 하고 오자라고 선수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 네. 뭐 경기도 경기지만 사실 이제 좀 특수한 상황에서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였잖아요. 같아요. 네. 호텔과 그다음에 뭐 경기장, 네. 훈련장 외에는 어디도 갈수 없는 그런 격리 생활의 연속이었는데 뭐 이제 축구할 때, 훈련할 때, 뭐 경기할 때 빼고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버티신 거예요? 버텼다고 그러니까 좀 약간 뭐, 좀 그런데, 일단은 저도, 그런 생활을 처음 해봐가지고, 조금은 뭐 생소하기도 하고, 조금 낯설기도 하고, 그런 환경에서의 좀 대회였던 것 같고, 다행히 이제 뭐, 아무래도 저희 나라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합숙을 하고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익숙했던 것 같아요. 예. 저희 외국인 용병 선수들은 좀 집에도 못 가고 가족들도 못 만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었는데, 뭐, 일단은 뭐 숙소에서는 뭐 선수마다 다 다르지만은 저는 좀 넷플릭스나 좀뭐 유튜브나 그런 거를 보면서 좀 있었던 것 같고, 뭐 다른 선수들은 게임도 하고요. 예. 네. 게임도 하고 있었고. 뭐, 그냥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그래도 훈련 나가는 시간이 제일 즐거웠던 것 같아요. 거기서는 진짜. 그래서 오히려 준비가 더잘 되지 않았나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예. 호텔에서 뭐 남태희 선수나 정우영 선수나 뭐 구자철 선수나 네. 카타르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뭐 한식 배달도 많이 해줬다고 들었어요. 네. 다행히 그 선수들이 정말 고맙게도 예, 자주 와가지고 저거 미리 주문도 시켜주고 해가지고 너무 잘 먹었어요. 예. 아무래도 울타리 밖에서 얼굴만 살짝 봤는데 멀리 떨어져가지고 일단 실루엣만 봤는데 네. 아, 좀 저희가 안타까워 보였겠죠. 안쓰럽게 쳐다보더라고요, 우영이하고. 진짜 에어컨 나와요, 거기 경기장에. 예. 원래 그 지금 정우영이랑 남태희 선수 있는 사드 경기장이 저 있을 때도 그렇고 원래 나왔던 거 거의 최초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, 그쪽에서. 근데 이제 지금 그 경기장을 가다 보니까 월드컵 경기장 갔다가 그 경기장을 가니까 경기장이 이제 안 좋게 느껴지더라고요. 예. 그때는 진짜 좋았는데 이제는 좀 아, 오래됐구나, 여기도. 이제 뭐 선수들끼리 뭐 밖을 못 나가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되게 돈독해졌을 것 같아요. 돈독이요? 아닌가요?
아, 뭐 오히려 뭐그 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돈독해진다기보다는 저희가 결과를 내고 좋은 성적을 내다 보니까 분위기도 엄청 좋았고, 네. 예, 네, 그 결과를 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좀더 돈독해지지 않았나. 진짜 우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직감이 들었을 때가 언제였는지 여쭤보고 싶어요. 일단 베이징전 하기 전에 베이징전이 굉장히 힘들 경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다행히 전반전에 주니어가 두 골을 넣어주면서 조금은 생각보다 쉽게 베이징전을 넘어간 것 같고요. 그리고 비셀고베전이 아무래도 실점을 할수 있는 찬스를 많이 내줬던 것 같아요. 예, 네, 그래가지고 그때가 아마도 가장 고비가 아니었나. 아픈 과거긴 하지만 아픈 기억이긴 하지만 네. 올 시즌에도 이제 리그에서 2위를 하고 네. FA컵도 이제 결승전에서 패하면서 좀 아쉬운 그런 결과를 얻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심리적으로 되게 그런 쪽으로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선수 뭐 어떤 선수들이든 이번에도 이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어져서 이제 결승에 올랐는데 이번에도 좀안 되면 어떨까 이런 심리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나요, 선수단이?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선수들 마음속에는 정말 어떤 선수든 경기를 지려고 나가는 선수는 없거든요. 예. 네. 그렇지만 분위기 자체를 정말 즐기고 싶었고, 오히려 뭐 성적을 내야 되겠다, 부담을 갖고 싶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고, 예. 네.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선수들끼리 계속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분위기로 꼭좀 이끌어 가려고 하는 분위기였던 게 오히려 조금은 우승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.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가 보면 네. 그 김도훈 감독님께서 이제 떠나시게 됐어요. 그래도 네. 대회 기간 중에 이제 김도훈 감독님께서도 이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자신의 마지막 울산에서의 경기일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도 하셨었고 좀 주장으로서 아무래도 좀 김도훈 감독님과 함께하면서 즐거웠던 순간을 좀 한번 회고를 해보자면 언제가 있을까요? 아, 일단 즐거웠던 순간이라고 하면은 뭐 아무래도 마지막에 우승을 확정 짓었을 때가 가장 즐거웠던 것 같아요. 감독님이랑 너무 행복했던 것 같고, 사실 뭐 감독님이 마음의 무게가 그 누구보다 가장 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아, 그게 뭐 가까이에서 정말 피부로 느껴졌고, 감독님 표정만 봐도 아, 좀 마음이 많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, 제가. 예, 네, 근데 마지막에 이제 우승을 확정 짓고, 뭐, 선수들하고 달려가서 포옹을 하고, 감독님 표정을 봤을 때, 아, 그때 진짜 감독님도 행복해 보였고, 저도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아요. 뭐한 말씀을 드리자면 한마디를 감독님께 좀 하자면 뭐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세요? 뭐, 감독님이 그동안, 울산 현대라는 팀에서 4년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, 또 저희 팬들은 그동안에 너무 아쉬웠던 순간들도 많이 뭐 외부적으로도 비춰지고 많이 노출이 됐었는데, 결국에는 이렇게 마지막에 좋은 결과를 내고 갈수 있어서 정말 저로서도 너무 감독님이 자랑스럽고, 예. 네. 정말, 그리고 이 모든 게 지나고 보니까, 결과를 내고 보니까, 그냥 모든 것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. 그냥. 예. 네. 그래서, 어느 순간은 뭐 선수들도 그렇고, 저도 그렇고, 감독님이 미웠던 순간이 있을 수 있고, 그냥 마냥 좋았던 순간도 있었을 수도 있고, 하지만, 그냥 결과를 내고 보니, 그냥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하고,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, 네. 그런 여러 가지 좀 감정이 있네요. 감독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그리고 되게 박수를 받으면서 감독님께서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이제 뭐 네. 선수단도 그렇고 저희 같은 미디어도 그렇고 축구팬들도 그렇고 아 정말 잘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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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신진호 선수가 이제 또 우승했을 때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주장이니까 트로피를 대표로 들잖아요. 네네네. 혹시 트로피 드는 거는 연습을 따로 하셨나요?
연습은 하지 않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해봤습니다, 제가.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팬 사이에서 네. 저건 연습한 거다. 아 그래요? 네, 굉장히 뭔가 아 되게 인트로피 되는 게 정말 멋있었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예를 들어서 뭐 리버풀의 뭐 조단 핸더슨을 조금 배치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네네. 어떠신가요? 진짜 좀 생각하셨나요? 아 생각한 게 아니고 제가 그 작년에 리버풀 경기를 많이 봤거든요. 근데 그 선수가 그렇게 한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뭐 그 리버풀 뭐 우승했을 때 뭐 바르셀로나 우승했을 때 뭐 다 우승할 때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보는데 저도 모르게 저도 뭘 해야 될지를 아예 몰랐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그냥 거기서 트로피를 보고 뭔가 갑자기 들어올리기는 좀 그랬고 저도 모르게 좀 본능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. 그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뭔가가 이제 저도 모르게 좀 본능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.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그 축구를 생각해야 되는데 전술적 팀 전술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좀 그 비중이 5대5 정도로 이제 바뀐 것 같아요.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한번 트로피를 들어보니까 앞으로도 네. 계속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. 신진호 선수 네, 와, 진짜 이게 뭐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이거는 정말 그 우승을 해본 주장만의 특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와, 그 맛은 또 잊기가 힘들고 또 다시 들을 수 있는 영광이 있다 그러면 진짜로 꼭 한번 또 다시 들어보고 싶어요. 네. 그렇습니다. 어쨌든 네, 오늘 너무 인터뷰 너무 재밌었고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건강하게 네, 격리 마치시길 또 기원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골닷컴 골TV 잘 좀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요. 그 주변에 이제 네. 또 많이 팀내 다른 선수들한테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. 네. 네, 뭐 알겠습니다. 인터뷰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.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네. 네.